일단 프리시카밍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을 하고요. 그리고 워터뱅크 라인의 에센스나 세럼으로 일단 기본 수분 보충을 해주고, 특히 이제 아이 눈가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제품보다는 아이 젤 타입이 있어요. 그런 젤이나 세럼으로 또 아이의 수분을 또 공급을 해주고요. 수분 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워터 슬리핑 마스크를 딱 하고 수분을 가둬두고, 이제 저녁에는 꼭 그렇게 스킨케어를 해주는 편이고요.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는 이제 수분 그 모닝 마스크, 프레시카밍 모닝 마스크가 있는데, 그걸 사용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메이크업 잘 촉촉하게 잘 먹어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데일리는 한국에서는 제 내추럴 메이크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사실은 다 한 메이크업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일단 레이어링 커버 쿠션은 진짜 진한 메이크업이든 내추럴한 메이크업이든 기본 피부 톤을 굉장히 내추럴하지만 화사하고 또 아주 커버가 잘 또 되기 때문에 커버력도 있는 옆에 있는 컨실러까지 같이 있어서 그걸로 일단 기본 베이스 메이크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이제 투톤 립바로 내추럴하게 연출하지만 또 좀 진하게 연출을 해서 기분에 따라서 메이크업 룩을 다양하게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우치 안에 꼭 넣고 다니는 편이에요. 기분에 따라서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늘 매일매일 바꾸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투톤 립바나 이런 립스틱 컬렉션을 다 가지고 진열을 해놔요. 그래서 보통은 자주 쓰는 걸 꺼내놓지만 저는 매번 다 꺼내놓거든요. 매일매일 기분에 따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투톤 립바 참여했던 뭐 틴트 민트나 이런 것들은 내추럴하게 틴트와 같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때 컬러도 그렇고 되게 좋으실 것 같고, 요즘에 또 매트 립바 같은 경우에 컬러 같은 거는 좀 톤 다운이 됐음에도 칙칙한 게 아니라 굉장히 또 화사해 보여요. 얼굴이 톤 다운된 컬러인데도 얼굴이 되게 화사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걸 바르고 나올 때마다 궁금해하기도 하고, 레이어링 커버 쿠션을 항상 기본 아이템이기도 하고 제일 좋아하기도 하는 게, 제가 평상시에도 쓰지만 지금 영화 촬영, 그리고 저번 드라마 촬영, 그리고 뭐 광고, 행사 모든 메이크업에 제가 이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모델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라고 다들 의심을 하시지만 전 진짜로 너무 좋아하고 있고, 실제로 영화 촬영팀이나 아니면 저희 메이크업하는 팀이나 다 이거를 가지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선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템이어서, 여러분들도 이게 컬러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컬러를 믹스해서 쉐딩으로 쓰기도 하고, 반대로 뭐 하이라이팅을 주기에도 베이스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촉하고 또 수정용으로 나와서 이게 덧발라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파우더리한 하이라이트나 쉐딩을 자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활용해서 요즘에 컨투어링 메이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이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머리를 이제 아무래도 헤어를 다양한 걸 하다 보면 상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뭐 헤어나 스킨이나 제일 중요한 건 수분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에센스 활용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최근에 화보를 촬영을 했는데, 늘 이제 뭐 배우, 모델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거침없는 것들을 다양하게 하다가, 이제 연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대중분들이 좋아하시고 받아들이기 쉬우신 그냥 예쁘고 여성스럽고 이런 것들만 했었어요. 근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막 웨이브하고 예쁘고 여성스럽게만 하는 게 지겨워서, 이제 조금 컨셉추얼 하더라도 또 예쁜 여성스러운 미가 아니어도 좀 재미있게 작업을 해보자 해서 화보를 할 때는 꽉 이렇게 올백을 하고 뭐 앞머리 텍스처를 좀 살리는 메이크업을 했는데, 잘못하면은 이제 약간 꼬꼬댕 느낌이 나는데 그거를 이제 화보로 풀어내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느낌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제 그냥 정말 정형화된 대중적으로만 이렇게 모두가 안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도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요즘에.